며칠 전 리메이크 타이의 대모음이 백화를 끝으로 길고 긴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만화책의 결말과 똑같이 끝났는지, 타이는 과연 죽은 것인지, 또 시즌2 2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지금 시작합니다. 대기권 위에까지 올라가 마수화된 대마왕 버언을 끝끝내 물리치고 지상으로 돌아온 타이. 이제 타이의 인생은 예비 여친 레오나와 찐친 동료들, 그리고 자신을 칭송하는 사람들과 함께 꽃길만 살아가면 될 예정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작가는 팬들에게 여운을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았던 킬번을 등장시키게 되죠. 킬번의 진짜 정체는 이 인형 같은 녀석이 본체였고, 킬번인 줄 알았던 덩치가 사실 인형이었던 것입니다. 어쩐지 후반부 명료왕 벨더가 버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는 생뚱맞은 신이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이게 다 복선이었던 것이었죠. 나아가 이 부분이 시즌2 2기에 복선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애초에 명료왕 벨더가 대마왕 버언을 견제하기 위해서 파견했던 벨더 직속의 부하가 킬번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킬번은 지난번 바란이 죽을 때보다 더 강력한 마폭단을 작동시키게 되고, 다시 한번 타이와 푸푸는 사람들을 구하고자 대기권 위로 멀리서 폭탄을 터뜨리기 위해 자신들이 폭탄을 들고 멀리 올라갑니다. 지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정권에 올라왔을 때쯤 타이는 혼자서 희생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찐친 포프를 지상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곧이어 펑 하는 폭발과 함께 사건은 마무리가 되죠. 그렇게 용사로부터 세계는 구원받았고 지상에는 진짜 평화가 찾아왔지만, 정작 용사 타이는 돌아오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그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죠. 언젠가 다시 용사를 만날 그때를 위해 포프는 마음 메릴로와 함께 다시금 모험의 길을 떠나고, 흉켈은 용기 중 라하르트와 더 강해지기 위한 여행을 떠납니다. 아방은 플로라와 결혼해서 왕국을 통치하고, 북부 용사 노바는 롱베르크를 대신해 그의 일을 합니다. 크로커다인과 힘은 치우의 수왕 유격대와 함께 그들만의 마을을 짓는데요. 시간이 흘러흘러 결국 타이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일행은 용사의 추모일에 찾아온 일행들 앞에 롱베르크가 타이가 살아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증거로 타이의 검은 주인이 사망하면 그 빛을 잃게 되어 있지만, 검이 아직도 빛을 내는 게 세계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그 증거였던 것이었죠. 아반이 続いて また一人あの世から恐るべき男が帰ってきた. 동시에 아방, 포프, 흉켈, 한결같이 중요한 인물들이 끈질기게 죽지 않고 살리는 타이의 대모음 특유의 작가의 입장에서 타이도 죽였을 리가 없다는 의견 또한 일본 현지 팬들에게 한창 이야기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타이와 이키테이룬다! 데모 도코니? 와카란. 텐카이야 마카이노 가능성도 아르시나. 네, 타이는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이가 살아있다면 타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설에는 타이는 스스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들이 있었는데요. 그 복선으로 버언과의 일전에서 버언은 타이에게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아버지 바란처럼 위기에서 벗어나면 사람들은 다시 또 드래곤의 기사를 무서워하고 경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이러한 버언의 말에 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선가 정신을 차리고 회복을 했지만 앞선 이유들로 스스로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기억을 다시 잃은 걸까요? 세계를 구한 희생의 용사 타이, 그에 대한 여운과 궁금증을 남긴 채 거대한 서사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타이의 대모험에선 이렇듯 해결되지 않은 미지의 궁금증들이 남아있습니다. 명룡왕 벨더를 비롯한 마계 세상의 존재, 그리고 세계관 내 최고의 던전 파사의 동굴 마지막 층에 대한 언급만 남긴 채 최하층까지 독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고메짱과 다시 친구로 만나기로 한 부분에 대해 다른 동료들의 일상은 마지막에 보여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컷도 결말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들도 그러한 이유들이죠. 실제로 2020 타이의 대모험 리메이크 제작사는 작품의 흥행 시에 연재되지는 않았지만 2기의 기획까지도 염두를 해두었다는 썰이 현지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이야기되는 2기의 스토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돌아온 타이가 새로운 용기 중에 수장이 돼서 마계를 배경으로 육정기 라하르트와 해정기 크로코다인, 그리고 새로운 공정기 캐릭터
아마도 부활한 공회장이 나오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만 함께 명령왕 벨더를 무찌르고 태초의 신들까지도 접선하게 되는 내용으로 갈 것이라고 합니다. 부디 꼭 이 기획들이 실현돼서 타이의 대모험 2기가 언젠가 돌아오길 손꼽아 희망해보는 이상 타이의 대모험 리메이크 결말편이었습니다.